오늘은 발에 적절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적절근막을 늘리는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.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로 올리고 한쪽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잡고 발등 쪽으로 당기게 되면 적절근막염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. 1회씩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 번째 동작은 수건을 이용한 발의 소근육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. 바닥에 수건을 깔으시고 발가락 근육을 이용해서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은 발의 소근육이 발달되어서 발의 통증 및 보행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쪽 발당 10회씩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1회씩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가락 근육을 이용해 몸쪽으로 잡아당기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동작은 수건을 이용한 종아리 근육 및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.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은 구부리고 반대쪽 발은 수건을 발끝 쪽을 감싸서 그대로 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종아리 근육 및 아킬레스건 쪽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잘 따라해 보셨나요? 발에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발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보행하실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족저근막염이 아니어도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